Thank you. 네, 일단 지금 심플로에서 계속 질문 이제 올려주실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활발한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샌드위치 마련되어 있거든요. 식사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식사 저기서 샌드위치로 간단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발표한 세 분을 모시고 패널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토크는 실리콘밸리 도전자들 시리즈로 이름을 날리신 조선비즈 박원익 ICT 팀장님이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셨는데요. 실리콘밸리 소식통이신 만큼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잘 비교를 해주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자, ICT 산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박원익 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발표해주신 세 분도 지금 올라가시겠습니다. 저희 정시에 가차 없이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제때제때 돌아와 주세요. 네, 지금 심플로 주소가 이렇게 크게 띄어져 있으니까요. 패널 토크 중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전 조선비즈에서 정보과학부에서 테크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박원익이라고 합니다. 이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공통 질문으로 먼저 한 세 가지 정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표하신 분들 각자 개별 질문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플로 통해서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제가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벼운 질문으로 패널 토론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세 분이 각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발표에 언급된 회사들도 있었지만 이제 또 언급되지 않은 회사들 중에 혹시 최근에 눈여겨보고 계신 스타트업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혹시 있으시다면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 전무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 그 중국 스타트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신규 펀드를 만들면서 중국에 지금 벌써 한 3개 정도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는 이제 SaaS 쪽 모델이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투자하게 된 업체는 위챗에서 CRM을 하는 회사에 하나 투자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관여도가 높은 뭐 보험 상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거나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모델이 위주였었는데 이제 중국의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다 위챗을 쓰다 보니까 위챗에서 이런 CRM을 하는 회사들이 요즘 굉장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회사에 하나 투자를 했고요. 또 하나의 예로는 미국의 그 플렉스포트라는 물류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슌펑이라는 그 물류회사도 투자를 1억 불 정도 한 회사인데요. 단순히 이제 물류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뭐 통관 서류라든지 또는 어떤 지점에서 이게 배송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이런 플렉스포트 같은 회사에도 저희가 하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그 위챗 생태계에서 요즘 CRM 쪽을 하고 있는 회사 이런 쪽에 저는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제가 뭐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서 저는 뭐 좋은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소개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이 나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그 영향을 주고 뭐 일상생활을 혁신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선 요즘에는 좀 푸드테크 쪽으로 뭐 새로운 시도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 인상적으로 본 게 그 퓨처플레이에서 투자를 하시던 황성재 박사가 나오셔서 그 월향 같은 것과 같이 해서 그 라운지 랩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만들고 레귤러 식스라는 그런 그 미래의 레스토랑, 그러니까 레스토랑들을 이렇게 그 다양한 식당들을 모아놓고 그 식당에서 뭐 커피를 만드는 것을 뭐 로봇팔로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뭐 결제라든지 이런 거를 블록체인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그 이 고기의 에이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분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최적의 상태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우리나라의 F&B 비즈니스, 굉장히 큰 그쪽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뭔가 혁신, 새로운 시도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모빌리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많은 이런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레스트 마일에서 많은 이런 그 킥보드 이런 회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에 강남을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타고 다니는 것들이 보여서 과연 이런 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여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나올지, 아니면 중국의 오포처럼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될지,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도 뭐 한국에서는 저희도 모빌리티 투자를 여러 건 해가지고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분야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발표 때 많이 드렸고요. 그 제가 그 베트남에서는 요즘에 그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에서 그 몇 년 전에 아주 그 척박했었을 때 1세대 창업자들이 이제 뭐 작은 M&A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엑시트한 창업자, 그러니까 시리얼 엔트프러너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투자를 그래도 저희가 몇 건 하니까 그들이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해오는구나.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는 그 시콰이어 캐피탈의 서지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체들, 그 제가 이제 인도 쪽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인도에 반 이상 투자된 거는 제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투자된 팀들은 저도 가서 다 만났던 창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추세를 보여주느냐에 대해서 뭐 저희 스테이지 지나서 투자를 뭐 못할 수도 있지만 유심히 좀, 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저희 지금 주제 자체가 바람직한 스타트업 생태계다 보니까 좀 관련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비교할 때 세계 각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좀 두드러진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중국 말씀해 주셨고 한국 말씀해 주셨고 아세안 쪽 얘기해 주셨으니까 좀 사례 위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런 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전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중국이랑 사실 한국이랑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실 너무 아이러니컬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선순환을 구성하는 요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풍부한 자금이 있고 또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또 많은 인재들이 또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장 큰 저희가 좀 부러운 점이 이 슈퍼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예, 나타난다라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 두 분도 유명하시지만, 아까 제 발표 때 보셨겠지만 유니콘 기업들이 작년에만 74개 정도가 사실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유니콘이라는 게 이제 1조가 넘는 그런 제 밸류에이션 회사들이 이제 탄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창업가 분들이 각광을 받게 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그런 선순환이 아마 중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규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요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어떤 핵심 이익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규제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방임 정책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창업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또 용이한 이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질문 센터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핀란드에 그 다녀왔는데요. 그 대통령 순방하는 그 같이 갔다 오면서 뭐 잠시 핀란드의 그런 알토대 스타트업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왔는데, 핀란드가 뭐 스타트업 강국이다, 뭐 핀란드를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본받으면 좋은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고 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사실은 글로벌하게 봐서 그렇게 뒤떨어지는 건 아니고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괜찮은 축에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비교를 뭐 실리콘밸리나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 사실 이 정도 5천만 인구의 그 국민소득 3만 불 정도의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더 오히려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더 활발한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핀란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러웠던 것은 뭐랄까 그 학생들의 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그 알토대 그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또 이런 슬러시라는 세계적인 그런 그 스타트업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핀란드가 뭐 스타트업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 인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게 상당히 그 훌륭한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슈퍼셀이라든지 로비오 같은 글로벌한 그렇게 성공한 그런 게임 스타트업들은 좀 있고, 그런 그 강한 게임 회사들은 사실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그에 못지않은 뭐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넥슨이라든지 그런 이미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핀란드보다 우리가 훨씬 더 다양한 많은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있고, 왜냐하면 인구가 핀란드가 우리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시장이 아니고, 예,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 많은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 충분한 벤처 캐피탈이 없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핀란드도 얘기를 해보면은 뭐 그 시드 스테이지나 초기 단계나 아니면 시리즈 A 정도의 투자하는 이런 그 투자자들만 좀 있지, 그 이상의 투자, 수십억 이상의 투자, 뭐 100억도 아니고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나라의 투자자를 만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해도 사실 우리가 그 중기 등록된 창투사와 신기사와 그런 것들을 합치고 하면은 거의 한 200개 가까운 이런 투자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활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홍보도 하고 글로벌화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예.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적인 생태계인지는 동남아시아를 다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한국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요. 그 이제 중간에 얘기 나왔듯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어떤 규제에 있어서의 그런 아쉬움의 그 차이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잠재력이 다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벤처 생태계에 사실 유동성이 엄청나게 넘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쪽에서 차이가 있고 선진적인 생태계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미국이나 중국 외에서 한국만큼 네, 선진적인 생태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으로 준비한 것 중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토론 주제가 바람직한 스타트업 생태계인 만큼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 세 분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 좀 이상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여기 사실 뭐 정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거의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분들 다 뭐 모인 자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박 전무님께 여쭤볼게요. 강 대표님, 예예예, 예, 예, 강 대표님 네, 네. 먼저. 예. 그 여러 나라 사례도 이제 다들 말씀해 주셨고 또 각자 다녀보시고 했잖아요. 한국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이제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자꾸 어느 나라를 자꾸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도에 이렇게 선도적인 데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생태계의 지향점도 괜히 독자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제발 뭐 한국형 뭐 쓰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생태계의 지향점은 이제는 한국만의 모델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 만약에 벤치마킹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 말고 일본을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일본 생태계도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보면은 이제 자꾸 제가 동남아 생태계 얘기했지만 일본의 VC들이 동남아에 가서 투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은 IPO 마켓도 상장이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그 대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창업자들 저희도 투자해 보면은 다른 어느 나라 창업자들보다 그 이제 특유의 성향 때문에 그 실적을 굉장히 차근차근 쌓아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칫하면 이제 자영업스럽게 될 수 있는 거하고 이제 동전의 양면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일본 생태계가 뭐 정부가 돈을 막 밀어 넣어 가지고 하는 생태계도 아니거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일본의 창업자들이 내수 시장이 뭐 풍족하니까 내수 시장에 이제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외로 안 나가려고 한다 뿐이지.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 창업자들은 이미 막 나가고 있고 그 해외로 나가려는 에너지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포인트들을 좀 벤치마킹 한 다음에 한국적인 에너지하고 저는 뭐 결합을 해서 특유의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면 뭐 상당히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센터님. 저는 뭐 상당히 뻔한 이야기인데요. 뭐 일단 창업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 창업에 도전하는 게 사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누구든지 그런 거에 좀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도전을 하는 그 모수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꺼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좀 더 이 좀 공격적인 그런 초기 투자자와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고 이 투자자 들이 초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후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층별로 이렇게 시리즈 A, B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각 단계별로 이렇게 그 투자를 해주는 그런 생태계가 필요하고 정부는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규제라든지 이런 지능책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이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거 필요하면은 이런 협력도 하고 공존도 하고 필요하면 좋은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인수를 하면서 그런 그 스타트업 생태계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량을 이렇게 그 하고 그 흡수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좋은 창업자 그러니까 학교도 그런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그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게 같이 돌아가는 이상적인 생태계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주인공은 스타트업이고 모든 그 주인 그 중심은 스타트업이 돌아가고 그 옆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가깝게 그걸 사실 일하고 나머지는 사이드에서 이렇게 돕는 그런 생태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층이 오래 쌓이고 그래서 성공한 경험들이 이게 축적이 되면 성공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투자도 하고 엔젤 그것도 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의 생태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건 뭐냐 하면 열심히 네트워킹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야지 서로 이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오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서로 다 알고 어떤 스타트업이 뭐든지 들으면 그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투자하고 같은 대기업에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조문님. 네, 조문님. 그 두 분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뭐 보충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의 오늘 뭐 대기업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 대기업이 다시 창업 생태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리크루트라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그 어떤 창업 마피아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일본에 투자한 회사의 중역분이 그 리크루트 출신 분이어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회사는 일단 입사를 해서 뭐 35세 아니면 40세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나이에 이르면 다 퇴사할 각오를 하고 입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임원까지 갈 수 있는 그 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뭐 5%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그 대기업에만 통하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퇴사를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경험을 쌓고 이른 나이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장려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한국도 실제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대기업들에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년까지 갈 수, 임원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대 중반 또는 40대가 되기 전에 이런 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대기업들이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한국 창업 생태계에도 더욱더 활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제가 리크루트 네. 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제가 4년 전에 리크루트에 가서 미팅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전 깜짝 놀랐는데 일본에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리크루트가 우리 회사는 누구든지 창업하고 싶으면 나가서 그만둬도 된다.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받아준다. 예, 그게 우리 문화다. 그래서 창업해서 나가는 걸 졸업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리크루트 졸업생들이 이렇게 큰 회사나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아 이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막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시총이 한화로 20조 정도 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의 인디드라든지 글래스도어라든지 이런 걸 인수하고 잘 돼서 지금 시총이 60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그런 그 마인드, 도전 정신 이런 걸 가진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대기업들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한국도 삼성전자가 C랩 통해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그런 회사가 많아졌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별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박 전무님께 먼저 질문 혹시 준비 가능하신가요? 네. 질문 들어보고. 네네. 요거는 좀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한 내용인데요. 그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때문에 글로벌 IT 업계도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화웨이 같은 경우에 특별히 보이콧 때문에 많은 이제 구글 이런 데하고도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중국 창업 생태계나 혹은 투자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예, 준비했습니다. 강 대표님 대답을 농담입니다. 그 뭐 최근에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중국과 미국 무역 분쟁 더 나아가서는 이제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게 이번에 뭐 오사카에서 열리는 그 G20 회담에서 타협이 되더라도 이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창업 이 투자 쪽에도 꽤 영향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그 달러 펀드, 르미비 펀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달러 펀드의 반 정도의 LP가 저희는 미국에서 돈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두 번 정도 미국에 갔었는데 저희 이제 미국 LP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저희뿐만 아니라 중국 쪽 투자를 이제 좀 많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뭐 정부의 압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중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투자 대표님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중국 자본에 파는 거는 이제 거의 힘들어졌고 또 중국 자본의 투자를 이제 뭐 소수 지분을 받는 투자도 앞으로는 이제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외 투자를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 쪽 시장은 아마 앞으로는 투자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국영 기업의 어떤 정리를 한다든지 특히 비효율적인 이런 섹터에 대한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미국에 이런 그 분쟁이 생겨서 이런 그 리스트라 쪽으로는 아마 좀 더욱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상해에서 새로 만든 이런 자본시장에 앞으로 상장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뭐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기술 쪽으로 많이 이제 중국 정부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모델로는 자체적으로 생존이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창업 투자 쪽도 더욱더 기술 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해에 있는 이런 커청방 같은 시장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또 적자를 내더라도 상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해줘서 이쪽 섹터가 좀 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도 사실 그 2000 뭐 IMF를 거치면서 대기업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 이런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체질이 더욱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뭐 혹시 관련된 내용으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 그러면은 개별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임 센터장님께 드릴 건데요. 그 아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뭐 내용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혹시 센터장님 보실 때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좀 아니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되게 좋다, 되게 지금 뭐 어딘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네, 아까 뭐 거의 뭐 규제니 뭐니 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글쎄요, 뭐 좀 스타트업에 대한 조금 더 따뜻한 시선, 응원,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리고 이 기술의 변화,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또 근래 보기 어려운 큰 이런 그 변화의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보든 기술과 이런 인공지능과 뭐 자율주행 이런 모든 이게 갖고 올 이런 변화 자체가 엄청난 여러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런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그런 새로운 기업들을 이렇게 그 키우지 않으면 기존에 변화하지 않는 기업들은 전부 다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대기업을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뭐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안정되고 괜찮고 그냥 이런 막연한 이걸 갖고 있고, 스타트업은 아직 대부분은 아 그거 뭐 조금만 해서 별거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조금 커지고 뭐 적자가 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컸네 그러면서 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막 언론도 그렇고 두드려대고 왜 저기 빨리 안 망하냐, 저기 이상한 애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 오히려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는 이런 이중적인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을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를 조금 더 이 따뜻하게 봐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써주고 언론부터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는 좀 그런 분위기로 되면 지금의 스타트업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아까 그 발표하신 것 중에 뭐 징동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 보고 있다가 나중에 빛을 발했는데, 뭐 그런 따뜻한 시각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네. 지금 우리 그 젊은이들의 그런 실력과 이런 스펙 이런 게 단군 이래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예,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보는데 만나보면 너무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BTS 같은 그런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사실 기회를 만들고 마당을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의외로 생각하기 어려운 히트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히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바로 이제 청중 질문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좀 그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스타트업 창업가들 만나시는데 그리고 성장 과정 지켜보시고 뭐 성공 보셨을 텐데,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그 차이점을 거대 담론을 질문하시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그 차이점을 만드셨어요? 제가 알아서 축소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담론은 뭐 너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스테이지별 뭐 산업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실패를 그래도 좀 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언 드리는 것 중에 뭐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이템 선정하고 시드 단계에서는 그 이제 아이템을 이렇게 소비자의 니즈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력이나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의 즉 B2B나 딥테크 쪽에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서 조금 그 실패가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트업 경영진이 굉장히 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투자자는 이제 오래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특히 얼리스테이트 투자할 때는 굉장히 길게 보고 투자하는데 스타트업 경영진들은 아 내가 이거 한 뭐 2, 3년 되면 뭐 유니콘도 나온다는데 뭐 나도 저기까지 금방 가겠지라는 호흡으로 덤벼들었다가 그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갈등에서 번아웃이 이제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굉장히 길게 하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프로덕트 그 잘하는 데이터와 프로덕트를 잘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경영진에 이제 포진이 돼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이제 살피면서 긴 호흡으로 이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모든 일에 플랜 A, B, C, D가 A, B, C 정도까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백업 플랜이 있는 팀들이 헤쳐나갈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조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심플로 통해서 엄청 많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보이는 것부터 띄워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최근 중기부에 등록한 엑셀러레이터 200개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난립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임종훈 센터장님께 예, 질문 드린 건데요. 뭐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것은 일단 소액을 투자를 하고 그 뭐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이렇게 보육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모데이를 열어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이렇게 Y 콤비네이터라든지 그런 그 우리가 그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합당하지 않게 그냥 초기 투자사고 창업 기획사고 뭐 이렇게 스타트업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뭐 뭐든지 중기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그 다 받아줘서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엑셀러레이터가 뭔지 이렇게 좀 헷갈려하는 좀 그런 느낌까지 사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걸 뭐 인증제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전 좀 이건 아니지 않은가. 예. 그냥 알아서 자기가 정체성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활발히 이렇게 해서 뭐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생기도록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다음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강 대표님께 올라온 질문인데요. 동남아 회사들을 만나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회사 밸류에이션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비슷한 수준의 한국 회사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 궁금합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질문인데요. 밸류에이션이 뭐 비슷한 지표나 비슷한 실적에 그 한국화에서 비교해서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요. 그게 결국은 그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한 그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뭐 시장의 자연스러운 룰로 반영이 됐다. 뭐 약간의 당연히 뭐 버블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모든 그 스타트업 사이클의 그 성장기에는 버블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가 뭐 케이스별로 그에 대해서 잘 판단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 전무님께 올라온 질문입니다. 이게 안 뜨는 것. 아, 뜨네요. 예.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기업은 반쯤 국영 기업처럼 운영되는 건가요? 투자 안정성이 높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그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사라든지 전기자동차 회사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이지만 국영기업처럼 운영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완전 100% 민영기업이고요. 단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뭐 지분을 주거나 하는 그런 거래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중에 뭐 박항서 감독이 핫한데 스타트업에 끼친 영향이 있는 이런 거 가벼운 질문도 하나 있는데요. 혹시 강 대표님 네, 박항서 감독님
베트남에서 그 어떤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죠? 네. 당연히 있고요. 뭐 그 제가 그 비근한 예로 느꼈던 게 최근에 그 작년 말에 그 호치민의 그 81층짜리 랜드마크 81이라고 개관이 됐거든요. 그 지하에 보면 우리나라 코엑스몰 같이 이제 있어요. 그럼 거기 푸드코트에 가보면 뭐 10개 국가, 뭐 15개 국가 이제 종류별 뭐 말레이시아 음식, 일본 음식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음식 코너에 줄이 이렇게 제일 많이 길게 서 있어요. 아, 근데 네. 그게 저는 한국 사람들 줄 알았더니 갔더니 다 베트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그 한류라는 게 그 다방면으로 뭐 축구 뭐 문화 예술 음식 이런 면에서 굉장히 호감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다. 네,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또 박전무님께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 스타트업이 여전히 중국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건 뭐 일반적인 대답으로는 좀 제가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섹터별로 기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게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셩다라는 회사가 한국 게임을 사실 퍼블리싱하면서 상장까지 갔었고 네. PC 게임의 경쟁력은 상당했었는데 이제 중국은 워낙 상장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많은 이런 인재라든지 기술을 획득을 해서 지금은 모바일 게임에 있어서는 사실 뭐 한국에서도 많은 지금 모바일 게임들이 중국산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은 이제 한국 스타트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이제 그 중국은 의료 서비스 쪽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IR 안과라는 회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회사가 2009년에 매출 한 1000억, 그 다음에 순이익 한 160억 상태로 해서 한 100배 정도 펄을 받고 1조 이상의 상장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 회사가 10조 정도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에 있는 안과 체인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이런 병원도 인수를 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사실 큰 회사가 됐는데 한국이 사실 그 이제 뭐 60년대, 70년대는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전자공학과를 갔었고 요즘은 의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의료 서비스 쪽에도 한국이 사실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면 좀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 중국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임 센터장님께 올라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핀란드 알토 대학 이야기 해주셨는데 학생 교원 스타트업 관점에서 한국 대학이 스타트업 생태 조성에 부족한 부분과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학교에 계신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학교가 그런 게 아니고 나아지고 있긴 한데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나 교직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가 않고 이 생태계와 그렇게 잘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그 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부 지원에 의존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좀 진정성을 갖고 이게 정말 학생들로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좀 유행에 정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뭐 1, 2년 사이에 직원들이 바뀌어요. 예, 바뀌면은 또 모든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아까 제가 창업 생태계는 사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학교들은 그런 네트워크상에서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예, 그런 곳들이 사실 있어서 뭔가 좀 장기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총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 그 답변인을 지정하지 않고 올라온 질문인데요.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이 중국 자본 투자를 받는 것이 향후 미국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복잡한데요. 네. 레전드의 투자를 네.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레전드에 투자를 받았을 때 미국 진출하기가 혹시 어려워질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실질적으로 뭐 규제가 있거나 그런 건 그런 거는 없어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7초 남아서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중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